안녕하세요. 팔레온공정의 판매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공 민사 생계비 압류 금지와 입증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06356 판결입니다. 사건은 예금 사건이고요. 예금 채권자 겸 이제 일반 채권의 채무자죠. 채무자가 이제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당한 그 예금 계좌에 대해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 인출 반 이제 인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심에서 이겼는데 은행이 상고에서 파기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의 채권자인 대부 회사는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피고 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있는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추진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2년 9월 19일 날 피고에 대한 장래 예금 채권 중 18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진 명령을 하고 압류 금지 예금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압류 추진 명령을 한 거죠. 원고는 2006년 9월 4일 날 이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이용을 해왔는데 압류 추진 명령 시에 당시 잔액이 155만 원이었어요. 근데 원고는 피고 예금 계좌 잔액 중에 150만 원은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어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 주장을 하면서 예금 반환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간 생계 유지 부분은 압류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고는 2019년 10월 22일 기준에 계좌 통합 조회와 2019년 10월 24일 기준에 이 사건 계좌 입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 기간 지금 압류 추진 명령이 된 이후에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제 예금이죠. 그래서 이제 150만 원을 찾겠다고 지금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맞는데 이거는 입증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죠. 원심은 피고가 예금 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 면허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원고 예금에 지금 압류가 된 건데 어쨌든 원고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치면 이제 결국은 예금을 못 찾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한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 150만 원에 이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압류력이 미친다는 것을 피고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 금액, 전체 모든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 중에 150만 원만 압류금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고가 압류 및 추신 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 계좌의 입출 예금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산 금액 중 일정 금액만 이미 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심이 압류 금지 범위 내라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것이 잘못된 겁니다. 원고가 다른 은행 계좌 입출 여부를 모두 제출해가지고 압류 금지 금액 범위 내인 15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 은행의 상고를 받아준 겁니다.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는 원고 예금은 압류 추진되었지만 생계비 부분은 압류 금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심은 압류 금지 금액이라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은행의 각 계좌의 합산을 원고가 제출해서 압류 금지 금액 범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